원탁에 7개 의자에 세 사람이 앉는 모든 경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? 원탁에 원순절에 원탁에 7개 자리가 있어 지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세 사람 ABC가 여기 앉을 거야. 원탁에 세 사람 ABC가. 자, A가 앉는 거몇 가지 있을까? 한 가지지. 그러니까 A가 여기 앉았다 치자고. A 여기 앉았어. A 한 가지야. B는? 여섯 가지겠죠. B가 어디 앉았다? 그 다음에 C는? 다섯 가지겠죠. 뭐 여기 앉았다. 그래서 전체 경우는 서른 가지. 여기까지는 이해되죠?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이웃하지 않는다잖아. 그럼 남은 네 개의 원탁을 이렇게 대충 배치를 해뒀어. 맞죠? 그럼 여기에 AB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얘랑 이 사이에 들어가 주면 되는 거죠. 현재는 얘가 돌아가기 때문에 구별은 안 돼. 그래서 A한테 아무 데나 먼저 앉으라 그러죠. A가 여기 앉았다 치자. A가 여기에 앉는 것은 경우의 수가 어디 앉든 상관없으니까 얘는 한 가지 있잖아. A가 앉았다면 이제 B가 갈수 있는 자리는 세개 중에 한개 아무 데나 가면 되지 않니? 맞죠? 그렇다면 B가 앉는 경우, 여기에 B 앉았다 그러면 B는 세 가지. 그 다음에 C가 갈수 있는 것은 두개 중에 한 개. C가 여기 앉았다. 그럼 C가 갈수 있는 것은 두 가지. 그래서 앉는 경우는 여섯 가지. P는